안녕하세요, 김PD입니다. 오늘은 5월 29일 브리스톨에서 키박스 만들기를 진행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참여하게 됐는데 한번 따라가서 어떤 키박스를 만드는지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스톨의 김옥화 실장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매주 들으면서 그 시청률 저조한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놓치지 않고 보려고 알람까지 맞춰놓고 방송을 청취하고 보고 있거든요. 입소문도 많이 내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같이 DIY에 취미 있는 분들, 친구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네. 네, 말씀도 좀 드리고. 파이팅이라든가. 네, 네. 지영 씨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저희 블로그 이웃이거든요. 지영 씨만 좋아하시나? 다 너무 좋아요. 블로그 이유시기도 해서 뭐 이렇게 네. 글 같은 것도 서로 보고 댓글도 달고 하는데 네. 요즘 또 너무 아름다워지셔가지고 더 그 방송하는데 더 보기 좋더라고요. 네, 네. 패션 감각도 너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없나요? 글쎄요.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서 남기고 싶어요, 기록을. 아, 그러세요? 네. 오늘 이렇게 강연 참여해주셨는데 어떤 게 제일 좋아하셨나요? 저요? 기법을 배우는 게 좋아요. 평소에 몰랐던 거를 선생님이 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니까 쉽게 이해돼서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에 방송되고 있는 방송 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네. 지금 네. 오늘 대화를 네. 네. 그 출연하고 계신 MC인 최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이분 최감독님. 아, 네. 어떤 내용을 얘기하셨나요? 손잡이에서 뭘 많이 사셨는지 네, 뭘 만들어봤는지 네. 예, 그걸 여쭤보시더라고요. 대답은 잘 하셨나요? 아, 네, 그럼요. 네, 오늘 강좌 네. 오늘 가르치시다 오늘은 직접 교육을 받으시네요. 네. 네,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어요. 네. 제가 이거는 안 해본 거라서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재봉틀을 하니까 이것도 하기가 쉽진 않아요, 도전하기가. 네. 그랬는데, 오늘 교육 강좌가 있어서 와도 되나 사실은 걱정 많이 했어요. 네, 네.